밤조림하는 방법입니다. 밤을 4시간 정도 벗겼습니다. 껍질을 벗긴 다음에 물에다가 담구었다가 쭉 건져서 일단은 밤을 기름 두르고 먼저 볶아줍니다. 깨 볶듯이 볶아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소금도 약간 넣고 간장도 약간 넣고 설탕이랑 꿀이랑 넣고 요렇게 졸여주면 되는 거랍니다. 한 10분만 졸여주면은 밤조림 완성입니다. 새콤하면서도 달콤하면서도 간장 특유의 맛도 나면서 꿀 특유의 냄새도 나면서 먹어보면 맛있습니다. 밤 간장 미로 밤조림 하였습니다. 가을에 밤을 많이 보관을 했더니 김치냉장고에 보관했더니 지금 꺼내보니 싱싱해가지고 제가 벗겼습니다. 4시간 벗겼더니 그래도 꽤 많이 벗겼습니다. 그래서 밤조림도 하면서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. 요게 다 졸아들면은 밤조림 끝 되는 겁니다. 제가 하나를 먹어봤더니 맛이 그래도 좋아요. 영양가 좋은 밤조림. 오늘은 밤조림으로 하였습니다. 집콕하면서 집에서 있으면서 밤조림 수시로 하나씩 집어먹으면 좋아요. 끝! 잘 된 것 같습니다. 오늘의 밤조림입니다. 오늘 한 거는 맛있게 보이죠? 제가 먹어봤는데요. 그래도 맛이 있어요. 밤조림입니다. 끝! 영상 끝! 여기서 졸이면 됩니다. 불 끄면 자동적으로 졸여진답니다. 밤조림 인증샷 하면서 영상 찍었습니다.